최근 교회 안에서 40, 50대 중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색소폰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CBS가 국내 최초로 색소폰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색소폰의 매력은 일단 배우기가 쉽다는 겁니다. 초보자도 6개월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통기타에 빠졌던 4050 중년 세대들이 색소폰의 중후한 음색에 빠져 색소폰을 부는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열풍이 교회 안에도 불어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의 교인들이 색소폰 배우기에 한창입니다. CBS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국내 최초로 아마추어 가스펠 색소폰 콘테스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테스트에는 120여 개 팀 200여 명이 예선에 참가했고, 이중 10개 팀 75명이 최종 결선에 올라 대상 한 팀 등 모두 6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목사 등 교역자는 물론 택시기사, 의사 등의 다양한 직업과 10세부터 80세까지의 폭넓은 연령층이 참가해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CBS가 이 대회를 개최한 데는 색소폰 연주붐을 반영한 것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색소폰을 통한 다양한 선교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찬양을 매일 하게 되었고요. 항상 마음에 찬양이 있게 되고 하루 종일 찬양하게 되고 매주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콘테스트 수상자와 참가자들의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 실황은 오는 주일 오후 2시 20분 CBS 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